15장입니다. 성공이 문, 일언이 가히 흥방이라 하니 유저일까. 그 다음에 공자대화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시 군주가 공자님께 직접 물어본 자리는 답변을 할 때 반드시 공자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좀 보세요. 그 당시 노나라 정공이 묻기를 일언이 가히 흥방이라 하니 한마디 말로써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니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자대왈 언 불가의 약식이 기하오니와 여기 기자입니다. 기는 발할 희자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또는 기약할 기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말이 불가의 약식 이와 꼭 이와 같은 것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죠? 꼭 이렇게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말이에요. 기는 기하니 기약할 기자의 뜻이니 시왈 시는 시경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여기 여식이라 하니 아 기약하는 듯하며 그죠? 기자는 기약할 기자로 해석하라는 뜻이죠. 식자는 이 법식 식자니까 본받을 식자입니다. 기약하는 듯하며 본받을 듯하다라고 했으니 언 이런지간에 말하되 한마디 말 한마디 말하는 사이에 미, 가히, 여차이, 필기, 기효라. 가히, 이와 같이 반드시 그 효험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뜻이다. 이거죠. 꼭 이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지 언할 사람들의 말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거죠. 위군 난하며 위신 불리라 하나니. 이 말이 아주 참 멋진 말이에요. 위군난 위신불리예요. 임금이 되기도 어렵고 다시 말하면 임금이 임금답게 임금노릇을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리고 또 신하 되기도 쉽지 않다 이거죠. 임금 되기도 어렵고 신하 되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야 이게 진짜 임금이 임금답게 처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매사 처리할 때 함부로 대깍대깍 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또 신하, 여기 신하 위신불리라는 말도 그 당시에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 신하라는 놈들이 예? 정치를 지가 지 함부로 하잖아요? 신하가 신하답지 못한 거지요. 공자님 말씀은 짧지만 앞뒤 전후 좌우 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성인의 말씀이에요. 당시 이후 차원이라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유행했었다. 그러니 여지 위군진아닌된 만일 임금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을진된 그죠? 불기호 일언이 흥방호이까 이 기자는 거의 기자예요. 거의 한마디 말로써 나라를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군난 그 말만 잘 알아도 이게 참 그렇죠? 이게 그래서 왜 많이 그렇게 써요. 사람들이 식자우한이다라는 말 쓰지요. 아이고 한자라도 아는 사람이 참 어렵다. 이 참 아는 사람이 처신하기 어렵다. 그런 말들이 다 이게 위군난 이것도 그렇죠. 위부모난, 위선생난, 위제자난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차원이 지위군진 아니면 이 말을 인하여 이 말을 이 말로 인해서 지위군진한 임금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어떻게 할 겁니까? 필 전전긍긍하야 이 전자는 원래 전쟁 싸울 전자인데 여기서는 전전하면 조심조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긍도 마찬가지요. 우리 왜 아이고 끙끙거린다 그러지요. 그 말이 여기 긍긍에서 나온 거일 거예요 아마. 전전긍긍 차나깨나 정말 전전긍긍한다 조심조심한다. 또 임신이박하여 이것도 배웠죠?
이 임신 이방은 이게 내 발밑에 아주 시퍼런 강물이나 바다가 있어요. 그 옆을 살살 지나가는 게 임신이에요. 이박은 발불리자 살얼음 박자예요. 살얼음 밥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살이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 노릇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매사 조심하고 이렇게 임신 이박 아주 조심조심해서 무일살이 가물하리니 하나의 일도 감히 소홀히 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연즉 차원냐? 그렇다면 이 말이 기불가이 필기어 흥방호와 어찌 가히 나라를 일으키는 데에 발을 기약할 것이 못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나라를 한마디 말로 인해서 나라를 세울만 하지요. 위 정공원고로 불급신자라. 아까 말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요 구절은 위자 거성이라고 써있지요. 위할 위자라는 뜻이에요. 전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해야 될 일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왜 이 말을 풀이했습니까? 위군난 하고서 여지 위군지난인된 불기호 이러니 흥방호가 여기 위군지난는 풀이했지요. 공자님 말씀에 위신불이라는 말에 대한 해설이 없잖아요. 그거를 풀이해놓은 거예요. 거기 그 말은요. 위전공원고로 불급신이다 하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와 이러니 상방이라 하니 유저일까? 아니 그러면 한마디 말로써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 있으니 혹시 그런 말은 있습니까? 전공이 묻는 거죠. 공자 대발 언 불가이 약식이 기하오니와 대답하시기를 말하되 이와 같은 것으로서 가히 기필할 수는 없지만 인지연의 사람들의 말에 이르기를 여 무라코 위군이요 나는 임금 노릇하는 것에서는 즐거움이 없고 임금 노릇하기는 좀 즐거운 게 없고 유 기연이 망여위에라 하나니 오직 기언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막여위, 막자는 아까 그랬지요? 아무도 못마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 말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한마디 말로써 나를 망칠 수 있다. 그렇지요?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말을 함에 어김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유기언이 막여위라는 말은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을 거스르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복종하는 것만을 즐거워한다. 그럼 뭐예요? 예스맨들만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 나라는 망하는 거죠. 언타 무소락이요 다른 것은 즐거워할 바가 없고 유낙차이라 오직 이것만을 즐거워할 따름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슨 폐단이 있어요? 임금은 점차로 갈수록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신하들은 날이 갈수록 아첨하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망하게 되겠지요. 여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제 붙이신 거예요. 여 기선이 막지 위안된 불역서로이까. 만일 그 임금이 좋은 얘기, 좋은 일, 바른 일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할 때 아무도 거역하는 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불역 선호이까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 불선이 막지 위안된 불기호 이러니 상방호이까. 만일 좋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도 아무도 잘못했다고 어기는 이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한마디 말로써 나라를 잃게 되는 경우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충신이 나오는 거죠. 범씨 말 여 불선이 막집이면 범씨가 말하기를 만일 선하지 못한 데에도 어기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충언이 불지어이라. 충언이 불지어이야 충언 즉 충성스러운 말 진실한 말 참된 말이 불지어이야 귀에 이르지 않지요. 임금이 귀에 이르지 않지 이르지 않아서
훈일교이 신일청하리. 임금은 날날이 날마다 교만해질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 이렇게 할 거고, 신일청하리. 신하들은 날로 아첨을 하게 될 것이니, 미요 불상방대. 그렇게 하고 나서 나라를 일찾는 이는 없더라 이거죠. 사시왈치 위군진 아니면 사시가 말하기를 임금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임금으로 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 모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죠? 이거 참 못해먹었다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걸 왜 몰랐었어요? 다 알지, 본인도 알고서 도전한 거겠죠. 이렇게. 필 경근이시지요? 그 임금으로 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면은 반드시 경근, 우리 이 공경경자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근자도 조심한다는 거죠. 근자는 말수만별이 들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 쪽일 거고 경은 행동을 조심한다는 쪽일 거예요. 그죠? 경근이라고 썼을 때 구체적으로 보면 경근으로서 치지 자기 몸을 가질 것이고 유기연이 막여이면 오직 그 말에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어기는 이가 아무도 없게 된다면 참첨 면유지인이 지위리니 참자는 참소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이 참이고 첨자는 아첨입니다. 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첨입니다. 그리고 면유라는 건 뭐예요? 유자도 이게 아부할 유자지요. 면자는 내 면전에서 내 앞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르를 것이니 방 미필 거 흥상내로 내 나라방자죠. 나라가 반드시 갑자기 거죠. 갑자기 흥하거나 망하지는 않지만 그죠? 흥상지원이 흥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 망하기도 하는 그 근원이 분어차라. 바로 여기서 갈라진다 이거죠. 연이나 그러나 차비 식리지 군자면 하족이 지지려. 이것은 식 알식자고 밑자는 김입니다. 김이. 예. 이것은 김의를 알아차리는 군자가 아니라면 그죠? 하족이 지지려. 어찌 좋기 그 이치를 알겠습니까? 알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에 공자님 같이 그런 기미를 아시는 분이라야 이렇게 말씀도 하신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은 다 듣잖아요. 똑같이 듣잖아요. 위군난 위신불이라는 말도 임금도 그 당시 들었을 거고 공자도 들었을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공자님이 살을 붙여서 정리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말을 설명하고 싶어서 여기 그 사시는 차비 식리지 군자면 하족이 지지리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성공이 문 이러니 가히 흥방이라니 유저잇감 공자대왈 언불가이 약시기야어니와 기는 기야니 시왈 여기 여식이라니 언이런지 간에 미가이 여차이 필기기효람 인지 언할 위군난하며 위신불리라 하나니 당시요 차언야람 여지 위군지 난년된 불기호 이러니 흥방호잇감 인차오니 지위군지 나니면 즉필 천전긍긍하고 임심이박하야 이목
일사지에 감홀하리니 연즉차언야의 주격다세요. 연즉차언야의 기풀가이 필기어 흥방호암 위청공 언구로 불급신야람 말 이러니 상방이라하니 유저잇감 공자태왈 언풀가이 약식기기야어니와 인지어네왈 여무라코 위군이요 요기연이 마겨위야라하나니 언타무소라기요 요낙차이람 여기서니 막지위안된 투력선호이감 여불선이 막지위안된 불기호 이러니 상방호이감 범시왈 여불선이 막지위면 즉충언이 불지어 이하야 군일교이 신일첨하리니 비오불상방자야람 사시왈치 위군지나니면 즉필경근이지지요 요기연이 마여위면 참첨면유지니 지으리니 방비필거흥상야로대 이흥상지원이 분어차람 연이나 차피 식미지군자면 하초기 지지리옴.